안녕하세요. 퇴근길입니다. 오늘 20대 후반의 여자 환자분이 한 분 오셨는데요. 여태까지 다섯 군데의 병원에서 7번 정도 눈 밑 필러, 눈물고랑 필러를 하고 7번 모두 필러를 싹 녹이신 환자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유명하다는 병원에 갔는데 당신 눈 밑은 시술을 할 수가 없는, 시술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구조를 가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오신 그런 분이 있었어요. 상당히 좀 좌절스럽겠죠. 저희 병원은 아직 종이 차트를 쓰고 있는데요. 종이 차트에다가 오시게 된 경위를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되게 빽빽하게 정말 많이 적어주셨더라고요. 필러를 했다 녹이고 했다 녹이고, 사실 저 같으면은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한두 번 해보고 잘 안 되면 금방 포기했을 것 같은데 정말 그 노력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어디가 문제였냐면 눈물고랑 안쪽이 항상 시술할 때마다 불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웃을 때는 더 불룩해지고요. 제가 옛날에 4년 전에 눈밑 필러 하지 말아야 할 이유 14가지 정도 올려놨었는데 제가 영상 중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다른 부작용은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눈 밑에 안쪽에 불룩하기 쉬우니까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고요. 환자분이랑 의사 모두가 욕심을 내기 쉬운 부위고, 또 욕심을 내다 보면 어색해지기 쉬운 부위가 바로 눈물고랑 안쪽이거든요. 처음에는 괜찮다가도 나중에 한 1년 이렇게 있다가도 나중에 볼록하고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섯 군데의 병원에서 한 번 정도씩 시술을 했었는데 마지막 병원에서는 총 3번의 시술을 하셨더라고요. 시술은 실패했지만 되게 신뢰를 주는 병원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얼굴에 개선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좀 하기가 싫더라고요. 앞에 다섯 분의 의사가 해서 망했고 또 마지막 병원에서는 그 환자분이 찾고 찾아서 되게 잘한다는 병원을 찾아갔는데도 당신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또 제가 해가지고 망치면은 얼마나 또 괴로워요. 대체 눈밑 속이 얼마나 조건이 안 좋으면 모두 다 망했을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는 되게 어렸을 때 다쳐서 유착이 있나? 아니면은 말씀은 안 하셨지만 주베룩이나 울트라콜 같은 걸 해가지고 안에 되게 유착이 심할까?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내가 지금 발견 못한 단점이 있는 건가? 이런 걱정을 많이 했죠. 좀 쫄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얼굴 모양만 보면 조건이 나쁠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이 환자분께서 이런 빽빽하게 적어주신 그런 히스토리 말고 그냥 평범하게 처음으로 저한테 오셔서 상담을 했으면 그냥 시술하자고 했을 것 같은데, 앞에 시술한 5명의 의사가 사실은 더 정확하게 상태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 직접 들어가서 시술을 해봤으니까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겉으로만 본 것보다 훨씬 더 자세히 정확하게 그 상태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눈물고랑이 좀 많이 꺼지기는 하셨어가지고 제 얼굴이라면, 그리고 제가 생각한 이 조건이라면 저는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눈물고랑 안쪽이 볼록하면 어떡하나 사실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플랜을 말씀드렸죠. 눈동자 한가운데의 바깥쪽을 먼저 열심히 해요. 이 모양이 예뻐지면 눈물고랑 안쪽은 자동으로 좀 예뻐 보이거든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저도 이거를 정말 나중에 알았어요. 이 안쪽이 꺼지면 대뜸 안쪽부터 채우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눈물고랑 바깥쪽을 최대한 잘해서 좋아지게 만들면 안쪽은 자동으로 좀 좋아 보여요. 그리고 나서야 눈물고랑 안쪽에 약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환자분이 특히나 걱정을 했던 게 마지막에 찾아갔다던 그 장인분, 필러 장인분 있잖아요. 그분이 눈물고랑 안쪽에 피부와 뼈가 너무 맞닿아 있어가지고 두께가 너무 없어서 거기다 필러를 넣으면 반드시 눈밑이 어색해 보일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하면 안 된다, 비쳐 보이거나 불룩해 보일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걱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사실 맞아요. 그 환자분은 그만큼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 맞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거의 포기하고 오신 건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꼭 안 될 것만은 아니라서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시술하셨던 의사 선생님들이 실패했던 거는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봐서는 할 수 있는 모양인 것 같다. 그래서 내 얼굴이라면 나는 할 것 같다. 이렇게 솔직하게 그냥 터놓고 말씀드렸어요. 제 마음속으로는 솔직히 하고 싶은 마음 반, 하기 꺼려지는 마음 반이었어요. 꺼려지는 이유는 앞에 7번 시술해서 7번 다 실패하고 다 녹이셨는데 제가 또 실패하면 그 환자분이 얼마나 또 실망감이 크실까, 또 그 고통을 한 번 더 했을 때 그 괴로움이 너무 심할 것 같았어요. 또 저도 너무 미안할 것 같았고요. 그럼에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나는 내가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여태까지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이 마무리가 괜찮게 끝나면 그동안에 앞에 고생한 것도 좀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제가 안 하면 마지막에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고생도 다 헛고생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마음에 안 들면 좀 녹이면 되잖아요. 근데 또 요즘 유튜브 영상들에서 또 녹이면 얼굴에 막 큰일 나네, 막 조직이 다 녹네, 이런 얘기들이 또 무분별하게 네, 퍼져나가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영상을 제가 한 달 전인가 올렸잖아요. 제가 눈 밑 애교살에다가 필러를 넣고 10년 지났을 때 녹인 거 어떻게 됐나, 깔끔하게 녹여졌나, 부작용은 없나, 꺼진 건 없나, 쪼글거림은 없나, 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 말로 해도 안 믿을 사람은 또 안 믿거든요. 근데 이 환자분은 스스로가 7번을 시술했다가 7번을 녹였잖아요. 근데 큰 문제가 없다는 거를 본인이 이제 아시니까, 아 마음에 안 들면 녹일 수 있으니까 하고 이제 시작을 저랑 같이 하셨어요. 사실 필러를 적당한 농도로 적당하게 녹이면 기존 조직에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제가 오른쪽 눈, 이쪽 윙크하는 이쪽 애교를 녹인 건데 한번 가까이 들여다볼게요. 뭐 이상한 게 없잖아요. 쪼글거림도 폐임도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시술을 시작했는데요. 어려운 쪽부터 시술을 시작했어요. 왜 항상 보기 싫고 어려운 쪽부터 하냐면, 나쁜 쪽을 먼저 해놓고 양쪽을 비교하면 내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비교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원래 이쪽이 나쁜 쪽이었는데 시술을 이쪽 하고 나니까 이쪽이 이쪽보다 더 좋아 보인다. 그러면 확실히 개선이 된 거잖아요. 시술을 하고 나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는 맨날 하던 거죠. 경과가 좋았어요. 하고 나니까 나쁜 쪽이 훨씬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꺼짐도 좋아지고 눈물고랑에 뿔룩함도 없고. 근데 이거 당연한 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고랑 안쪽에는 거의 필러 안 하고 좋아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뿔룩하거나 이상할 게 없는 거죠. 무표정일 때는 물론이고 웃을 때도 뭐 되게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저도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면서 막 드립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자, 이쪽 잘 됐으니까 반대쪽도 마저 잘 되면 제가 앞에서 거쳐가셨던 6명의 의사보다 제가 훨씬 더 잘하는 거 맞죠? 하고 환자분한테 이제 드립을 쳤죠. 그리고 이제 반대쪽도 시술이 잘 돼가지고 양쪽 다 잘 돼서 이제 서로 만족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환자분께서 해주신 말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이거였어요. 그 전에 7번의 시술은 시술하자마자 안쪽이 뿔룩해 보였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환자분께서 안쪽이 좀 뿔룩한데요 라고 하면 의사분들께서 모두 다, 아니 안쪽 뿔룩한 거는 지금 붓기고 물 끌어들이면서 부드러워질 거다, 괜찮아질 거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7번 모두 괜찮아지지 않아서 다 녹이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시술한 거는 안쪽에 뿔룩함이 전혀 없어요,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안쪽에 거의 안 넣고 시술했기 때문에. 그렇게 환자분께서는 너무 좋아하셨고, 저도 이 얘기가 되게 약간 극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유튜브에 사용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뒷부분에는 환자분과 같이 녹음한 음성을 붙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영상 뒷부분에 첨부를 할게요. 그 환자분의 눈밑 꺼짐 조건이 안 좋은 것은 맞아요. 그 여섯 번째 의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눈물고랑 안쪽에 피부도 얇고 피부 바로 밑에 뼈가 붙어 있어가지고 좋아지게 하기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병원에 안 오시냐? 아, 꽤 오세요. 종종 오세요. 근데 그런 악조건을 가지시고 저희 병원에 처음 오신 그 환자분들은 본인이 그렇게 악조건인지를 딱히 모르고 이제 시술 받고 가시는 경우가 많죠. 사실 이런 악조건에서 잘 되려면 처음부터 조금씩 넣는 게 좋거든요. 겨우 좋아질 만큼 넣고 다음에 한 달 지나서 또 조금 또 넣고, 이런 식으로 해야 나중에 어색함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 조건이 나쁘다는 생각을 좀 못 하시고 중간에 한번 꺼지는 과정, 그 과정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있긴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시술을 한 번에 다 해서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한 방에 딱 끝나고, 사실 두 번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환자분들도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저도 사실 힘들어요. 하지만 원래 눈밑 필러가 어렵기도 하고 또 이런 악조건이었을 때는 사실 이렇게 7번씩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짜 성의껏, 실력껏 최선을 다하는 게 좋아요. 한 번에 욕심내서 망치는 것보다 조금씩 하면 진짜 잘못될 일이 거의 없어요. 자, 오늘의 요약은 5명의 의사가 7번에 걸쳐서 실패했던 눈밑 필러 때문에 오신 그 환자분, 아주 유명한 의사분께서 이제 안 된다고 했던 그 환자분을 오늘 다행히 예쁘게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네, 전에 차트 보면 네. 눈밑 때문에 엄청 네.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어떤 고생을 하셨어요? 지금 병원 한 다섯 군데 정도 갔고요. 마지막 시술했던 병원에서는 네. 세 번 정도 녹였다가 다시 시술을 했어요. 와, 그럼 병원이 다섯 군데, 그럼 네. 시술은 여덟 번 하신 거네요? 일곱 번 하신 거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병원에서는 아예 거절을 당했어요. 거기도 좀 유명한 병원인데요? 네, 많이 유명한 필러
거의 장인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네. 하시는 네. 이번에도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네, 정말 많이 걱정했고 그냥 차라리 이대로 살려고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원장님 유튜브를 우연히 보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원장님의 유튜브 영상을 다 봤죠. 아, 네. 필러가 어떤 부분이 어색하셔가지고 자꾸 녹이기를 반복하셨을까요? 이제 눈밑 필러를 할 때마다 고랑은 채워지지만 고랑 바로 밑이 그대로 이제 일자로 튀어나오는 게 보이고 이게 웃지 않고 가만히 무표정으로 있을 때도 네,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금 한번 거울 보시면서 네. 뭐 별로 넣은 게 없으니까 괜찮을 텐데 네. 세게 한번 웃어보세요. 그냥 원래 있는 정도. 웃어도 전혀 지금 네. 안 튀어나 보여요. 감격스러워요. 저도 처음에는 원래 저희 병원에 맨 처음에 오셨으면 네. 그냥 무난하게 하고 가셨을 것 같아서 네. 그게 어려운 필러인지 아닌지 모르고 넘어가셨을 것 같은데 네. 그 히스토리가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네. 어, 혹시 내가 놓친 뭐가 있지 않나? 내가 나도 내가 놓치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고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하고 보니까 그냥 무난하셔가지고 네,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원장님. 네. 아쉽게도 다른 병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조건이 좋은 건 아니에요. 피부도 네. 얇고 네, 맞아요. 너무 얇다고들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큰 어색함은 지금 안 보이고 다만 네. 꺼질 거가 조금 꺼지거든요. 네. 꺼지면 또 넣고 그러면 또 더 오래 가고 약간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네. 같아서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원장님. 지금 네. 시술 바로 직후인데도 튀어나온 게 전혀 없어요. 전에는 안 그러셨어요? 사실 전에는 시술 직후에 이렇게 딱 튀어나온 게 보여서 네. 이게 항상 붓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면은 괜찮아진다. 원래 이제 넣자마자는 그렇게 보인다. 또 하루 이틀 동안은 뭐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시술 훈데도 튀어나온 게 없어 보여요. 그냥 딱 채워져 보여요. 네. 그래도 아마 어려운 조건인 건 맞아서 이대로 네. 뭐 아주 수월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 저도 확답은 못 드리지만 네. 아마 변수가 있긴 있을 거예요. 네. 네. 전에 원장님들이 괜히 고생하신 게 아마 아닐 거라서 그래도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한 번에 안 끝나더라도. 네. 옛날에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그럼 녹음 잘 쓰겠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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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